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 1번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원홍 선생입니다. 예. 1번 문제, 예. 1번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고요. 네 군 중 두 군의 합이 1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군의 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예. 고1,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식을 가만히 보면요. 예. 정성희 팀장님, 식이, 이거 유명한 식이죠.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예, 보기차 식입니다. 보기차 식. 예. 그래서,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짝수차항, 상수항 포함해서 짝수차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인수분해를 해서 풀 텐데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 알파제곱, 이렇게. 그래서, 흔히, 풀마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ax 제곱 bx 더하기 c는 나오면서 자, 근과계수의 관계죠. 김창 선생이 어떻게 되죠? 두 군의 합? 그쪽은 마이너스 a분의 b. 아, 예. 두 군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뭐 예, a분의 c. 예, 뭐. 1등급 이상의 학생이면 뭐 모를 리가 없겠죠. 예. 문제를 적어봤습니다. 네.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는요. 네. 4차 방정식 4군 중 2군의 합이 1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4군을 아까 설명했듯이 풀마 알파 네. 풀마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군의 합이 1이니까, 예. 물론 뭐, 1,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예. 이렇게 해도 뭐, 답은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두 군의 합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환을 하는데요. x제곱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예. t제곱, 3t, 플러스 k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두 군은 네. 이재호 선생님 어떻게 되죠? 이거에 두 군은 알파제곱, 그렇죠. 네.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제곱에 베타제곱을 합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3이 나오고 네. 두 군의 곱은 K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조건에서 두 군의 합 네. 1이 나왔죠. 곱셈공식 변형을 해가지고요. 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3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다, 이거 마찬가지겠죠. 그죠? 제곱하니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서 알파 베타가 예,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K가 1이 되겠죠. 그래서 X 4제곱, 3X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근을 구하는데, 예, 근을 구하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의 조건에서 가장 큰 군과 작은 군의 차를 구하라니까 2분의 가장 큰 군이죠. 예, 작은 군은 마마 들어간 거죠. 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가 나오겠습니다. 예. 참고로, 예. 예. 물론, 뭐, 이거 이용해서 했는데, 조금 등급 좀 높은, 좀 눈치가 빠른 학생이면은, 보기차식이,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이 지금 1이 되는 경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인수를 갖겠죠, 이렇게. 그죠? 두 분의 합이 1이 되게.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3차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고. 물론 이거 인수분해해서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계산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등급 설정은요. 출제 빈도는 아주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예. 2에서 5 정도 잡고요. 난이도는 생각보다 아주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저 처음 접한 경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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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자체는 아주 높진 않고 예. 5에서 3 정도 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프리도 네,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나왔을 때 테이 안 구하고 그냥 알파 베타 바로 구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실 크게 준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프리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학년의 등급을 아니고 학년을 맞추면 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나눌 줄 알았는데 근데 할 때마다 그런 목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래요? 강해져서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목소리 때문에 자신감이 어떻게 본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이렇게 문제를 설명해 보면서도 목소리의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다 잊어먹겠다 끝나면 목소리가 살아나고 시작부터 목소리 죽어버리고 그런 게 습관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죠.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많이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그런가? 예.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예. 연습했어요. 수고했습니다.